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햇빛이 쨍쨍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해가 나오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서 좀 들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밀린 빨래도 하시고 또 오늘은 비 대신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실 일 있을 때는 조금 시원한 옷차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뇌섹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코너죠.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오신 분들 댓글창에 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거북이 왕자님 채가에 언제 나오지?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이제 왕자님은 제 시간을 미리 알고 기다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왔고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서아 아하님 뇌섹시 채가에님 빠삐용님 반가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오늘 제 의상이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좀 빠삐용 같다고 오늘 아침에 종효 선배님께서 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다 적절히 이렇게 기억해 주시네요. 네 빠삐용 의상 입고 돌아온 채가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거북이 왕자님 나만 반가워할 거이 마셨고요. 그리고 갈빛님 이불을 발로 밟아서 빨아야겠어요. 소화되게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점심 식사도 소화될 겸 물린 빨래도 할 겸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작명하실 때 어떤 점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받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르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부르기도 쉬워야 하고 또 예쁘면 좋고 또 멋스러우면 좋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예쁜 순우리말 이름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도 순우리말 이름을 사용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뇌섹시에서는요 이렇게 순우리말 이름을 사용하는 연예인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거북이 왕자님 채가이니까 라고 하셨고요. 달빛조가상님 빠삐용 점심 뭐 먹었나요?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돈가스 먹었어요. 네, 돈가스 먹고 왔습니다. 네, 아는 사람은 암 내가 얼마나 까칠한지. 갈빛님, 나는 가을씨 안 나오는데 다른 방송인가요? 제가 안 나오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네, 여러분이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인간 ATN님, 가을 씨가 본명이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채가의 본명 맞습니다. 저도 본명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그럼 누가 있는지 한번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연예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고아라 씨입니다. 네, 고아라 씨의 아라라는 이름은요, 고아라 씨 아버지께서 바다처럼 또 맑고 깊은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순 우리말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라 씨가 실제로 자기 이름을 본명으로 또 본명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라라는 순 우리말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연예인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고아라 씨 사진이 나갔죠? 네, 역시 너무 예쁘신데요. 자, 다음으로는 또 역시 여자 연예인입니다. 이하니 씨도 역시 순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는 연예인인데요. 한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서쪽을 우리말로 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니가 아니라 하니입니다. 의 모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이 바람하면 맑은 날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기도 하죠. 이하니 씨는 이렇게 예쁜 이름처럼 또 미스코리아 출신이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제가 프로필을 좀 검색해봤더니 아니 S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니 이름도 예쁘고 완전히 완벽한 이런 뇌섹시에 정말 걸맞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섹시한 여자로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또 산다라 박씨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저도 찾아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산다라 하니까 좀 영어 이름 같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다라 씨가 조금 이미지도 좀 서구적이고 세련되시다 보니까 저는 해외파 출신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국내파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명인데 거기다 순 우리말 이름이었다는 거. 여러분은 혹시 산다라박이라는 이름 순 우리말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이그런터님 아버지가 이름도 잘 지으셨네요. 인간 ATN님 서풍, 실수로 미수몰빵님이 서한이라고 하셨고요. 이한이,
그래도 인간님 그 귀요미 속 맞췄으니까 인정. 달빛조각사님 몸매도 대단하시다고 윤계상님 여자친구시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거북이 왕자님이 선달아북에 관심 없으시다고 왕자님은 역시나 체가의 일편 단심인가요? 저의 착각이겠죠? 네, 산다라박 필리핀 출신인걸요? 아, 그런가요? 근데 산다라박이라는 이름은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또 산다라박 씨의 친동생이 엠블랙의 천둥 씨잖아요. 네, 천둥 씨 본명은 박상현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천둥 씨도 이렇게 천둥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예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요즘 가장 주가 상승 중인 남자 아이돌 엑소의 멤버 찬열 씨인데요. 네, 찬열 씨는 바로 알찬 열매 줄임말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성은 박 씨라서요. 이름이 박찬열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찬열은 알찬 열매라는 우리말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을 씨 키가 궁금. 아, 제 키는요. 한 66, 67, 68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작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완전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작게 보시더라고요. 네, 한 66.6에서 많이 나올 땐 67.9, 막 68.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늘 대성자유님이 안녕 귀요미 아가씨 가혜씨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일체간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 대성자유님 반가워요. 네, 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조금 아침에 잴 때는 크고요, 저녁에 잴 때는 작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연예인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연예인은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분입니다. 바로 전 AOA 멤버 초아씨인데요. 여러분들 다 초아씨 아시죠? 네, 초아씨가 초처럼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그런 순 우리말 이름인 초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 또 SNS로 탈퇴 의사를 밝히셔서 굉장히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소속사에서도 초아 씨의 이런 의견을 존중해서 탈퇴를 하셨죠. 그래서 AOA에서 지금 나가셨는데 어쨌든 초아는 예쁜 순 우리말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바로 2AM 멤버 임수롱 씨인데요. 임수롱 씨의 이 슬옹이 슬기롭고 옹골찬이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2AM에서 비주얼을 맡고 계신 만큼 이름도 굉장히 멋진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네, 다라박, 좌, 좌좌, 초아, 초아 좋아요, 초아보다 가해라고 거북이 양자님 일편단심 최가해.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럼 다음 이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다음도 걸그룹 멤버인데요. 바로 걸그룹 부하걸의 멤버 나르샤 씨입니다. 나르샤 씨는 본명은 아닌데요. 본명은 박효진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명을 이렇게 날아오르다라는 순 우리말 나르샤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나르샤스는 자기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장명해주신 지인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름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세련됐는데 또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우리말이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연예인인데요. 바로 엠블랙의 멤버 미르 씨입니다. 미르 씨는 고은아 씨 신동생으로도 유명하죠. 역시나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요, 방철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본명이 약간 친근하네요. 다음에는 약간 연예인 본명 특집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육룡이 나르샤란 드라마도 있었잖아. 맞습니다. 인간 ATM님이 방철용 키우키우키우 하셨는데요. 인간 ATM님 이름 가지고 그러시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좀 웃음이 나네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이름 특집 준비해 볼게요. 네, 그래서 미르 씨는요, 용이라는 뜻을 가진 옛말을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본 뇌섹시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잠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 1시 50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잠 깨러 저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